차를 시간 단위로 빌려 사용하는 나눔카와 입지 않는 정장을 기부받아 구직자 등에게 빌려주는 열린 옷장.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로 지난해 시행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공유 사례와 공유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며 공유 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나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 공유 기업. 사무실을 공유해서 저비용으로 좀 더 자기 컨텐츠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네트워킹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유휴 공간을 소유한 개인들을 장소가 필요한 이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사업도 기획해 서울시의 공유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진구 화양동의 니티 카페는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공유회장입니다. 거의 70% 이상이 이제 대학가 원룸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워낙 개인주의와 단절화가 심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이 다본책을 기증해 나누는 공유서가도 있으며 특정 기간 여행, 캠핑 등 콘셉트를 정해 관련 물품을 카페에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소통을 하고 카페 운영 수익을 마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씁니다. 서울시 지경의 녹색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만 원을 내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줍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빌려간 후 반납된 장난감은 철저한 세척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 보관될 뿐 아니라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도 운영됩니다.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요, 장난감 구매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께서 또 연령상 발달상 맞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을 때 저에게 기부를 해주고요. 이런 장난감 나눔 축제 행사 같은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장난감 업체에서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공유서울의 성과를 나누고 공유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유서울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2014년도 공유서울은 그 공공과 민간 부분의 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그 자치구와 그 종교기관 등 그 민간 부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 이제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를 그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나눔과 소통의 공유문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S 백가혜입니다.